이렇게 사람들 많은 광장에서 프리허그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프리허그는요, 한 번의 포옹이 더 어떤 말들보다 더 따뜻한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유래된 거라고 해요.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명에게라도 위로가 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냥 들고 있으면 되나? 그럼 시작해볼까요? 저는 그동안 팬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. 이제 사랑을 돌려줄 때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해외에서는 날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이렇게 용기가 생기네요. 다른 국적에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허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.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리낌 없이 와서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도 기분 좋아지는 것 같고요. 또 재밌게 이렇게 기분 좋게 와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.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요. 글쎄요. 헬로. 땡큐. 마술을 했는데 재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저 알아보셨어요. 100마디의 말보다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는 걸로 마음이 꽉 찬 것 같아요. 저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한 프리허그였지만 오히려 제가 따뜻한 마음을 받았습니다. 글쎄 모르겠어요. 그냥 쉼 없이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. 계속 이걸 들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하건 누가 하건 간에 기분 좋게 그리고 재미있게 와가지고 프리허그를 하고 또 서로 기분 좋아지는 이런 자체가 너무 저도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고요. 제가 뭐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서 같이 기분 좋아지고 또 기분 좋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기분 좋아진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.